내 살은 깜찍한지 사랑스러운 토끼 남매 앵도와 꼬마 동생 버치가 사는 토끼네 집으로 오세요. 개구리야 놀자. 꽃병에 꽂아놓으면 예쁘겠다. 그치 버찌야? 개구리! 누나, 저쪽에서 식탁 위에 꽂을 꽃 조금만 더 꺾어올게. 괜찮지? 개구리! 이걸로 식탁을 장식하면 예쁘겠지? 사내들은 왜 저렇게 개구리를 좋아하는지 몰라. 나는 예쁜 꽃을 꺾어서 꽃다발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정말 멋지다. 할머니도 예쁘다고 하실 거야. 꽃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자, 버찌야, 그만 들어가자. 할머니가 곧 차 드시러 오실 거야. 개구리! 개구리한테도 작별 인사해. 그만 가야 돼. 장난감은 누나가 수레에 실을게. 개구리! 장난감은 다 실었고 이제 버찌만 오면 되겠다. 버찌야! 그만 집에 가야 된다니까. 꽃들아, 시들면 안 돼. 할머니한테 너희들의 고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단 말이야. 버찌야, 빨리! 개구리! 버찌야, 개구린 데려갈 수 없어. 개구리 집은 여기 개울이야. 누나 말 알겠지? 얼른 집에 데려다주고 와. 기다릴게. 개구리야, 안녕. 버찌야! 빨리 와! 금방 할머니 오실 거니까 서둘러야 돼. 왔구나? 그래. 손 좀 내밀어봐. 개구리 없어? 좋아. 그럼 가자. 방금 뭐야? 똑바로 말해. 어디에 숨겼어? 개구리! 놔줘! 안 된다고 했잖아. 할머니하고 차 마실 건데 개구리가 말썽 피우면 어떡해. 집에 데려다 주고 온 거 맞지? 어디 검사 좀 해볼까? 버찌 손 내밀어봐. 개구리 없어? 없구나. 좋아, 이번엔 바지 앞주머니 한번 보자. 개구리 없어? 여기도 없네. 합격! 이제 집으로 가자. 할머니 오시기 전에 할 일이 얼마나 많다고. 상도 차려야 되고 식탁에 예쁘게 꽃 장식도 해야 되고 과자도 꺼내놔야 되고
넓적한 그릇에 꽃을 담아놨어. 여기다 놓으니까 너무너무 예쁘지? 방금 무슨 소리야? 분명히 개구리 소리가 났는데 어디 숨겼어? 개구리가 어디 숨었지? 이쪽에 있나? 아무래도 버찌 네 뒤에 숨어있는 것 같단 말이야. 옳지! 찾았다! 개구리! 버찌야, 개구리 집에 데려오면 어떡해? 개구리네 집은 개울이라고 했잖아. 거기다 좀 있으면 할머니가 오신단 말이야. 우리 차 마시는데 개구리를 끼워줄 순 없어. 얼른 개울에 놔주고 와. 어디 보자. 뭐 빠진 거 없나? 차를 안 냈잖아? 개구리야, 안녕. 버찌 왔니? 손 내밀어봐. 개구리 없어? 없구나. 바지 앞주머니도 좀 보자. 개구리 없어? 여기도 없네. 자, 앞은 됐고 뒤로 돌아서 봐. 개구리 없어? 여기도 없다. 좋아. 안심하고 할머니하고 차 마셔도 되겠다. 그럼. 할머니, 그 개구리 어디서 나셨어요? 너희 집으로 오는 길인 것 같더구나. 그래서 내가 데려왔지. 어쩜 꽃이 곱기도 해라. 제가 직접 꺾어왔어요. 저 친구가 더 좋아하는 것 같구나. 개구리! 앵두 사중주단. 좀 가져간다. 살구랑 능금이가 깡총토끼단 음악회 연습하러 온댔어. 우리 셋이 앵두 삼중주단을 만들었거든. 우린 골짜기의 농부를 연주할 거다. 내가 나갈게. 앵두야, 앵두야 안녕. 안녕. 살구야, 능금아, 어서 들어와. 악기는 가져왔겠지? 내 바이올린은 여기 있어. 난 피리를 가져왔고. 버찌 한번 볼래? 안전하게 가방에다가 넣어왔지. 잘 봐, 이리로 불면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쪽으로. 버찌도! 피리는 하나밖에 없어, 버찌야. 바이올린도 하나뿐이고. 버찌, 넌 악기가 없어서 우리하고 같이 연주할 수 없어. 여러분, 앵두 삼중주단을 소개합니다. 피아노엔 바로 저 앵두고요.
바이올린은 살고 피리에는 능금입니다. 버지도! 버지야, 이건 앵두 삼중주단이야. 삼중주는 셋이서 하는 거야, 넷이 아니라고. 넷이면 사중주단이야. 다섯이면 오중주단이고. 버지도! 시끄러우니까 그만해. 우린 음악을 연주해. 망치던 음악을 연주할 수 없어. 같이 연주 못해서 누나도 섭섭해. 대신 너 조수 시켜줄게. 그래, 음악가한텐 조수가 꼭 필요하거든. 버찌 같은 조수가 있으면 좋지. 버찌야, 우선 우리 악기 가방 좀 저쪽으로 치워줄래? 버찌 최고다. 이제 연습하자. 먼저 한 사람씩 연주해보는 게 어떨까? 그럼 함께 연주할 때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난 하루 종일 피아노 연습만 했다. 역시 우리 삼중주단의 대장답다. 나도 연습 많이 했어. 이번엔 능금이 네 차례야. 좀 떨리는 거 있지. 너희들만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능금이 넌 할 수 있어. 해냈다. 아주 잘하긴 했는데 그건 다른 노래잖아, 능금아. 우리가 음악회에서 연주할 곡은 골짜기의 농부야. 미안. 긴장해서 그만. 저게 무슨 소리지?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악기! 버찌야, 기청 떨어지겠어. 연주는 안 되지만 다른 거 시켜줄게. 자, 음악회 포스터 갖고 나가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데다 붙여줄래? 고마워. 자, 이제 연습하자. 버찌 안녕. 아, 깡총 토끼단 음악회 포스터구나. 아, 정말 기대된다. 내 꼭 가마. 음악을 듣는 건 즐거운 일이야.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말이야. 다 같이 시작! 엉망진창이야! 함께 연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정말 몰랐어. 음악회에서 이렇게 하다간 망신당하겠다. 내가 발로 박자를 맞출 테니까 거기 맞춰서 해.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 능금아, 내 발을 봐야지. 보긴 봤는데 네 발을 보면서 연주하려니까 잘 안 돼. 내 손가락도 봐야 되거든.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잠깐만! 괜찮은 방법인데? 보자, 다시 해봐.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좋았어, 버찌야. 계속해. 완벽한 연주야.
근데 악단 이름을 바꿔야 되겠어. 앵두 사중주단. 피아노에는 앵두. 바이올린에 살고. 피리에는 능금이. 그리고 두더지 잡기에 버찌. 시작! 버찌의 물놀이. 점심 맛있게 잘 먹었다. 이렇게 폭폭 뛰는 한여름엔 역시 시원한 레몬주스가 최고야. 그치? 저것 좀 봐. 토마토도 목이 마른가 봐, 버찌야. 호수로 물을 좀 줘야 되겠다. 어때? 시원한 물을 주니까 토마토가 막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니? 얼음 녹기 전에 레몬주스 냉장고에 넣고 올게. 단장님이 점심을 먹고 나서 반드시 30분 이상 쉰 다음에 물에 들어가야 된다셨어. 안 그랬다간 배탈이 나서 고생한대. 버찌 너도 배탈 나는 거 싫지? 그치 버찌? 자, 누나랑 가서 채소밭에 물이나 주자. 이것 봐, 다들 너무 목이 말라서 축 늘어져 버렸잖아. 이렇게 해봐. 잘하네. 이제 보니 꽃들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 가서 호수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어. 넌 여기서 채소들이 듬뿍 물을 마실 수 있게 골고루 뿌려줘. 준 다음에 채워줄게. 꽃들이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하려면 물을 한참 줘야 되겠는데? 근데 꽃밭에 잡초가 너무 많다. 잡초는 흙이 촉촉할 때 더 잘 뽑히거든? 우리 갱이 가져다가 잡초 좀 뽑자. 이리 와! 잡초는 여기 담고. 가만, 갱이가 어디 있더라? 버찌와 갱이 찾아왔어.
물놀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는데 30분이 지나려면 좀 더 있어야지. 그러니까 먼저 잡초부터 뽑자. 좋지? 물놀이! 아직 안 된다니까. 꽃삽 줄게. 너 흑장난 무지무지 좋아하잖아. 지렁이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파봐. 버쩌, 좋은 생각이 났어. 꽃들이 배도 고플지 몰라. 유기비료를 가져다가 갱이질하면서 흙 속에 조금씩 섞어줘야 되겠어. 호수는 건드리면 안 돼. 알았지? 휴. 물놀이!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동시에 물놀이도 할 수 있어. 배탈 걱정도 없고. 물놀이!